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3262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7일 11시 36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유비케어가 상승이 조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바로 또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지금 아주 터지기 직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가에서, 자, 어제도 사실은 2시 반부터 종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매매를 하면, 오전에는 상승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전에는 상승이 있는데, 오후가 되면 하락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단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고 가죠. 그러면 이제 시초에도 잠깐만 떨어뜨려주면 여기서 많이 또 물량이 대량은 아니지만 개미들, 단타 세력들의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유히 요 구간을 뚫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오기 때문에 사실 단타적으로 보면 12,250원 굉장히 좋은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서 단타적으로 이제 수익을 한 번쯤 볼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유비케어의 일봉을 잠깐 보자면, 자, 유비케어 지금 제가 유비케어 일봉 말씀드리기 전에 재료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자, 유비케어는 지금 현재 한국판 유딜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시장에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비트 컴퓨터도 있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유비케어다. 나는 유비케어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유비케어라는 이 종목은 녹십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녹십자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고 이 녹십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개인들의 의료 데이터를 모았을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유비케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수혜와 이 유비케어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엄청난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유비케어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매물대를 뚫으려는 이 지금 노력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 이 뚫으려는 노력이 있고 지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뭐냐면 거래량이 쫙 터졌다가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 유비케어를 많이 매매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제 비대면 의료시장이 뭐 한국판 유딜에 들어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비트컴퓨터 막 굉장히 다들 엄청나게 뭐 나무기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지금 거래량을 죽여버렸어요. 확 줄여버리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그냥 이 우뚝 솟은 이렇게 전봇대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제 거래량이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유비케어로 다시 이제 찍기 시작한 부분이,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평균 단가, 제가 이제 단가까지 뭐 찍어드리면서 뭐 여러분들께 유비케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도, 자,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비케어 앞으로 한국판 뉴딜, 뭐 비대면 의료시장 이런 종목 중에서 저는 대장이 유비케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시가총액도 적당하고, 자, 뭐 비트컴퓨터나 자, 비트 컴퓨터. 자, 보시면 시가총액 2,000억이고, 이제, 뭐, 충분히 낮죠. 그런데 이제, 이 비트 컴퓨터도 참 힘이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제대로 된 호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참 좋은데, 자, 좀 시가총액이 또 너무 낮으면, 대장을 하기가 조금 작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이 급등이 있었을 때 급락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유비케어는 급등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줘요. 자, 과거의 시젠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봐요. 자, 시젠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차트를 되게,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시젠이 지금 이제 이어온 부분이랑 사실은 좀 뭐, 많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고, 과거에도, 자, 이렇게 충분히 상승이 나오고도 이렇게 가격을 지켜주고, 자, 여기도 이제 우뚝 솟은 전봇대 하나 있고, 자, 여기서도 가격을 지켜주면서, 자, 이렇게 네모. 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상승이 있었고, 전봇대가 있고, 또 전봇대가 있고, 쫙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자, 이 위에 상승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봤던 이 차트. 지금 요, 지금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전봇대가 있었고 또 전봇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터졌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면 유비케어가 상승이 있더니 전봇대가 뭐 한 번씩 있고 전봇대가 있더니 이제 상승을 하더니 이 부분에서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자 뭐가 다릅니까? 시젠과 자 그래서 충분히 대장주로서의 비대면 의료 시장 이 분야의 강자는 유비케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폭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원 손절가 잡고 진행하시고 이제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홀딩 해봐도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녹십자와의 이제 상승과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비대면 의료시장 그 재료로도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 연구소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 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